북한 내에 존재하는 어떤 직책 중에서도 지금 김여정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는 직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와우.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안보 실장이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 옆에는 김여정이 앉아 있었어요. 부부장이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지. 대통령실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Chief Staff예요. Chief Staff.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사회의 관료를 총괄하는 가장 수석 스태프가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비서실장과 김여정이 대등한 입장이다? 글쎄요. 우리나라 비서실장이 못하는 일은 김여정이 하죠. 그 예가 평창올림픽 때 개회식을 위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내려오냐면 김여정이 우르르 이끌고 맞아요. 내려옵니다. 맞아요. 그때는 이미 이 Chief Staff,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존재감이 크다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이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백조 혈통이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 땅에 온 첫 사례라는 거죠. 아.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at Kim Jong-un's sister would visit South Korea with all of 48 hours advance notification, there was great excitement throughout South Korea. Wow, the princess is coming. 와, 그때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긴 해요. 2인자죠. 2인자가 대한민국에 온다. At last, peace is near. 나이에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라고 그럴까? Officially, veteran official Kim Yo-nam was head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But it was Kim Yo-jong's presence that really left an impression. 들어오는지 눈치를 보면서 앉으시라고. 한서로 앉으세요. 눈치를 보러. 앉지를 못해. 여기 보세요. 눈웃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와. 이야. 저 웃음 한 번만 해줄 수 있으세요? 저 웃음이요? 간단하죠. 다른데요? 윙크, 저보다 못하네요. 윙크 한번 해줘야죠. 아니 사실 지금하고 다르게 저 때는 뭔가 좀 잘 웃고 뭔가 좀 인상도 좋았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그치. 제가 그때 봤을 때 이때만 해도 약간 좀 발랄한 좀 20대 여성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북한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왕족이다. 백두 혈통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예.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정말 김여정의 파워가 대단하구나라는 댓글을 남겼거든요. 김영남이 김여정에게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나는 김여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이해했어. 내 머리카락을 꽃꽃이 서게 만들었어 라는 글까지 남겼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김여정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